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기독 시리즈 세 번째 녹음해 보겠습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설 전에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영화 제가 극장에서 보고 녹음을 하려고 했지만 극장에서 보질 못하고 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녹음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이 예전에 NG246 답 더 스트레인지 1편 그 방송편으로 기독 시리즈 첫 번째를 다룬 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NG 247편 사일런스 방송편으로는 신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기독 시리즈 두 번째를 로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제가 부제에다가 써놓은 걸 여러분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은혜 이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어, 일부는 그냥 일반 영화 평가를 하고요. 2부에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싫다. 영화에 대한 것만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반부 일부만 들으시면 되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합니다. 이 영화 리브더 월드 비하인드어는 2023년 12월 8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신영화제는 11월까지 개봉한 영화들 다루기 때문에 그 방송편에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OTT 쪽으로 공개된 영화이기 때문에 방송편에 매기는 번호도 OT2번으로 제가 써놓았습니다. 음, 재밌게 봤던 영화이고요.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42분짜리고요. 이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게 원작이 있다고 합니다. 루만 일람의 세상을 뒤로 하고 라는 소설인데요. 한국에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공식 집계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집계가 아니라 2주 동안에 넷플릭스 영화 전체 순위에서 1등을 차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2주 동안에 연출과 각본 모두 샘 에스마일이라는 분이 하셨고요. 어, 이분이 예전에 이제 미스터 로봇이라는 시리즈물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넷플릭스에 없죠. 라미 말렉 배우가 주연을 맡은 시리즈물인데 영화 유튜버 중에서 어퍼컷 튜브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 분께서 이두 작품을 모두 리뷰를 하셨는데, 이두 작품, 샘 에스마일 감독이 만든 미스터 로봇 시리즈, 그리고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이두 작품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시간대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어, 같은 회사의 로고가 찍힌 물건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회사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 이번 방송편에서도 이 어퍼카 튜브님의 작품 해설도 제가 인용해서 살짝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가 약간 열린 결말로 끝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속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이제 이 영화를 좋게 본 분들의 기대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또뭐이 영화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주연은 뭐 줄리아 로버츠, 마허살라 알리, 에단 호크 이런 분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읽어 볼까요? 일상이 지친 줄리아 로버츠와 에단 호크 부부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롱 아일랜드의 별장을 빌려서 휴가를 떠납니다 영화 시작하면 줄리아 로버츠가 갑자기 아침에 별장을 뭐 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타인이 갖고 있는 별장을 돈을 주고 빌리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별장에 도착합니다. 영화 초반 시작하면은 아주 유려한 카메라 움직임으로 그 별장의 구조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여주죠. 관객들도 그 장면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 주인공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족은 근처에 있는 해변으로 해수욕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해변으로 커다란 유저선이 들이닥칩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인터넷과 TV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에 웬 흑인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이 이 별장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갈등이 시작되고 평미진진해지죠. 어, 스펄 포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 영화의 어떤 편집이나 음악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박이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을 계속 선사합니다.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음,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원고를 읽어 볼 텐데요. 이거 제가 너무 원고를 길게 쓴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보고 고치고 또 보고 고치고 그랬거든요. <laughs> 근데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아, 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원고를 읽다 보면 말투가 좀 바뀝니다. <laughs> 이중인격처럼, 네,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일반적인 영화평. 자이 영화는 결말이 허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전까지 시종일관 긴장감을 선사하는 음악과 편집이 아주 훌륭한 아포칼립스 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재난 영화입니다. 그저 두 인물의 대화 장면에 불과한 시퀀스에서도 카메라의 위치나 움직임을 바꿔서 긴장의 임팩트를 주는 연출도 훌륭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모든 작품은 다 그렇게 니다만이 영화의 편집이 그냥 좀 평이했다면 어쩌면 그냥 흔한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의 역량으로 그것을 끌어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대화 장면이에요, 두 사람의. 그런데도 카메라 위치나 움직임을 계속 바꾸면서 임팩트를 딱딱 주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영화는 재난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재난 장르 영화에서 쉽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을 피해갑니다. 뭐우리나라의요 측정까지 있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영화와 대비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생존자들의 극한 갈등 폭발적인 재난 장면 식량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물에서 주로 쓰이는 주제인 인간의 윤리성 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방송 편에서 말씀드렸죠 재난물에서는 인간의 윤리성을 고찰하는 장르 법칙 뭐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윤리성에 대한 고찰도 없어요. 불안하고 긴장되는 장면들로 계속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재난 장르 영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한 두 가족의 모습을 그린 영화라고 한다면 이야기 자체는 심리 드라마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윤리성을 고찰하기보다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리아 로버츠하고 에단 호크하고 아들, 딸, 네 명의 식구가 있는 가족이죠. 그리고 흑인 아버지와 흑인 딸이 있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백인 가정과 흑인 가정이고요. 그렇게 두 가정이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되죠. 여하튼, 이 영화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좀더 구체적으로는 세계 1위 국가, 미국의 무력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차에다 그렇게 썼는데, 이 영화는 미국을 까는 미국 영화. 인것 같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에단호크 부부의 딸은 미항공 우주국인 나사의 철자가 프린트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고 영화에 몇번 나오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영화에는 달에 꽂혀있는 미국 성조기가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도 계속 몇번 나오기도 하고요. 그 어떤 국가도 성취해 보지 못했던 것을 쟁취한 미국이란 나라가 순식간에 누군가에 의해 사이버 해킹 테러를 당해서 인터넷, TV, 라디오는 물론, GPS, 항공 및 항해 전산 인프라, 인공위성, 방공망. <laughs> 네, 읽는데도 힘드네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전기차와 자율 운행 자동차를 상징하는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들은 갓 생산되자마자 폭주해서 자기들끼리 다중 충돌을 일으키고 말죠. 이런 상황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절규에 공포를 느껴버려서 그를 버려둔 채 도망가거나, 종이 전단지를 뿌리는 드론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영화 말미의 마하살라 알리 배우의 대사를 통해서 미국의 국방 관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공격 전략에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음이 드러나고 맙니다 알고 있었으나 무력하게 당하고 만 것이죠 미국인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집 아래에 벙커를 마련해 두기도 하는데 영화상에서 정작 집 주인은 그 벙커를 쓰지도 못합니다 나름 경고한 대비책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전부 무형지물이 된 것입니다. 영화는 이것이 현재 미국의 실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화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른바 악의 집단인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가 또 되죠. 근데 그 악의 집단조차도 이런 사태를 직전에 혹은 직후에 알아챌 수 있었을 뿐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영화는 이런 미국의 모습에 더해서 현재 미국 국민의 상황 혹은 수준이 어떠한지 말하기도 하는데요. 줄리아 로버츠는 인간을 혐오하면서도 인간을 그리워합니다. 인간을 혐오하면서도 인간을 그리워한다. 어, 그게 영화 처음과 영화 끝에 각각 대사가 나오죠. 자신을 설명하는 그 대사가 인간다운 인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 국민의 상황 아닌가? 영화 초반에 그렇게 의심하고 싫어하던 마하살라 알리와 줄리아 로버츠는 선을 넘어서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두 남녀 모두 여기서 더 가면 불륜이 될수 있음 알 정도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포옹이었죠? 껴안죠? 이 장면은 위급한 상황을 앞두고 툭 하면 애정을 만드는 미국 장르문의 전형성을 비판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교감을 할수 있는 상대방이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껏 부족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좀 오버해서 제가 해석해봅니다. 또한 영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연 중에 작동하는 흑백 갈등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당연히 밤늦게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의심을 하겠죠. 그러나 마하살라 알리와 그 딸은 자신들이 이 별장을 빌려준 사람이고, 이 집의 주인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습니다. 영화상에서. 줄리아 로버츠의 캐릭터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이메일로 알려줬던 자신의 이름을 말했으며 굳게 잠겨있던 수랍장을 열쇠로 열어서 돈을 천 달러나 꺼내서 줄리아 로버츠 부부에게 건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줄리아 로버츠는 이 부녀를 의심합니다. 마하살라 알리의 딸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 백인들을 믿지 말라고 백인들을 믿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속삭이죠. 인간 혐오와 흑백 갈등 미국의 현재 모습이 이렇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깊숙한 내면에는 인간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인간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영화는 이런 혐오와 갈등도 서로 깊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말세와 같은 상황도 서로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영화 유튜버 어퍼컷튜브님은 이 지점에서 능동적으로 앞을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또 다른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영화가 말하는 것이라 해석을 하셨는데요. 솔직한 대화와 이해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 분량에서, 캐릭터들이 쓸데없이 좀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난데없이 자신의 속내를 갑자기 좀 털어놓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영화에 좀 아쉬운 주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자기 얘기 꺼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 속 캐릭터들은 혐오와 갈등을 넘어섭니다. 마하살라 알리는 자신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정보를 줄리아 로버츠에게 털어놓으면서 줄리아 로버츠는 불륜 경계선에 이르렀던 포옹도 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죠. 영어 초반에 그렇게 의심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인데 마하살라 알리의 딸과 줄리아 로버츠도 오두막에서 서로의 약한 속내 약점을 대닷 없이 털어놓고 또 함께 사슴 군단에 맞서면서 그간의 갈등을 털어냅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불안한 음악과 긴장감 있는 편집을 통해서 재난물의 느낌을 전하면서도 이처럼 주요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 미국의 실속 없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영화 결말에 줄리아 로버츠 부부의 딸이 결국은 감춰져 있던 벙커를 찾아내게 됩니다. 방사능과 소음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죠.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보도한 공식, 즉, 오타쿠가 세계를 구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 딸이. 미국 드라마 프렌즈의 열혈 팬인 이 딸은 왜 TV에서 재방송을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냥 OTT 틀면은 보고 싶은 거볼수 있는데 왜 굳이 TV에서 전파 낭비하면서까지 재방송을 틀어주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대사가 나오죠. 이 딸은 미국 드라마 프렌즈에서 보여준 그 진짜 가족 같은 다정함과 행복감을 끝까지 누리고 싶어합니다 만약 현재 세계가 종말을 맞이했더라도 이 드라마의 마지막 화의 마지막을 보고 싶다고 말하죠 인간이 그리운 거죠 이 딸은 인터넷이 끊긴 탓에 마지막 화를 끝까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프렌즈의 마지막 화를 이 딸은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외로움과 고독 탓에 딸른 미디어가 주는 행복에 이토록 집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현실 도피인 셈이죠 그러나 영화 속 대사처럼 미디어는 현실 도피와 함께 현실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딸은 또 다른 미디어인 웨스트윙에서 나온 한 에피소드의 대사를 엄마에게 말하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건 그만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프렌즈가 다시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것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기다리는 것. 결국 딸은 사슴이 가르쳐준 이게 중요합니다. 사슴이 가르쳐준 어느 별장에 혼자 찾아가게 되고 지하에 있는 벙커를 발견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이딸 세대에서는 그전까지 알지 못해도 됐었던 DVD와 블루레이가 잔뜩 있었고 그중에서 미드 프렌즈가 있었습니다. 꽂혀 있었죠. 그 프렌즈의 마지막 화를 거기서 시청하게 됩니다. 그 비슷한 시각, 줄리아 로버츠와 마허 살라 알리의 딸은 롱 아일랜드 옆에 뉴욕이 폭격을 받는 것을 목도합니다. 미국의 종말이 일어났지만 딸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자신만의 행복을 되찾은 것이죠.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이두 가족은 이 벙커로 옮겨와서 한동안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로망과 희망을 버리지 말 것.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마냥 기다리지 말 것. 딸 캐릭터와 영화의 엔딩은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laughs> 음, 이 영화 재밌는데 마지막 결말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여하튼 저는 이 영화가 미국을 까는 미국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 흥미롭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 그 딸이 벙커로 들어가서 드라마 보는 것도 이것도 미국 까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그 벙커를 준비한 사람은 그 벙커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너네들이 아무리 준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미국 애들. 그러면서 맨날 세계 경찰 국가 인양 잘난 척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기독교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2부. 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혹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얘네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성경을 거의 문자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뭐, 저희 방송 오래 청취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고 이 방송편 내용보다는 교회의 성경 해석이 당연히 우선됨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듣고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다. 목사님이 어떤 답을 줬다. 그럼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laughs>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는 것 뿐입니다. 자 먼저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은 무가치한 게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무력함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신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신의 전능함을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무력함이 곧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수 없고 쓸모 없다, 이런 걸 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만약 그런 존재였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신이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신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지금 말하는 인간의 무력함이라는 건 인간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또한 인간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만과 오만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종종 우연과 행운을 말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독교는 신의 은혜와 섭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마하살라 알리는 세상의 패턴을 읽는 일을 한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아마도 금융 관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극중 대사로 고백하죠. 세상의 패턴을 읽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떤 경제적 여파가 생길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똑똑하고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악의 집단이 존재했고 그 악의 집단도 모르는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해변가로 곤두박질치는 걸 목격하고 미국이 자랑하던 위성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마하살라 알리는 체험합니다.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아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직감을 합니다. 더욱이 미리 알고 있던 것도 막지 못했죠. 그는 미국의 국방 정보를 다루곤 했는데 그중 가장 두려웠던 국방 정보는 상대 국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공격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재 그 전략대로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죠. 그는 물론 미국 정부와 관료들도 이미 이 전략을 알고 있었지만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패턴을 읽던 지식에서 벗어나 당장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가족 줄리아 로버츠의 그 가족을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총에 맞서면서까지 줄리아 로버츠 의 아들을 위해서 약을 얻어내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 그게 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전까지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신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력해지지 않으면 신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삶의 문제에 넘어져 다친 뒤에야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 같습니다. 그 신이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줄 거라는 신뢰가 없다면 신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신이 주는 해결책보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다고 신뢰한다면 결국 신보다는 그 유튜브의 말을 의지하게 될 거죠. 즉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 신뢰라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믿음은 내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한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내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통하기 때문이죠. 죄 앞에서 절대적으로 인간은 무력합니다. 지식도 도덕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과학과 합리의 세계에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여야 하지만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인간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력함의 반대편에 있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과 믿음의 걸림돌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의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보다 자신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을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자판기 기계로 여기지 말아야 하듯이 제가 이전 기독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또한 신 앞에서 기계가 아닙니다. 엄연히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신 앞에서 내 자신감과 자존감 등등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어, 신과의 관계는 연애 관계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건강한 연인 관계란 어느 한쪽이 주체성을 버리고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한테 주체성도 있고 자신감이나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 있지만 상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경우에 버리거나 후순위로 미루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성경에는 신 앞에서 자존감을 내세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는 부정하고 지저분한 동물을 먹으라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세 번이나 신의 음성을 듣는데, 베드로는 모두 거절합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걸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laughs> 이 일화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만약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이나 자존감을 내세웠다면 그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민족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걸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 혼자 이 일을 할수 있다는 태도와 내가 신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태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후자를 권고하는 것이고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무력한 상태에 있던 어부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신감이나 경험보다 나무나 깎던 목공 출신인 예수의 말에 의지했을 때, 어부가 목수의 말에 의지했을 때 물고기를 엄청 잡았던 것처럼 누가보음 5장 5절에 나오는 거죠. 만약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신의 은혜와 섭리를 구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때가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거나 후순위로 밀어둘 수 있어야 합니다. 신의 해결책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신을 만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요. 음,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조금, 뭐, 저도 그렇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데, 신의 은혜와 섭리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원 자판기 버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신과 나의 관계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또 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신과 나의 그 사랑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신의 은혜와 섭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자 두번째 소주제로 신의 친구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셨다 기독 시리즈 두번째 사일런스 편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그 질문에 나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향후 녹음할 기독 시리즈 네 번째 영화 머시니스트와 이어지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의 침묵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셨다 라는 문장은 모든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타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 중에 우연을 가장한 은혜로 그 사람만의 직감을 통해서 신이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정도로 민감하지 못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의 오타쿠 딸이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의 한 에피소드에 나온 대사를 엄마에게 말하죠. 강가에 사는 사람이 곧 홍수가 날 것이란 경고 방송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신에게 기도를 하던 사람이라 신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고 대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홍수가 나고 어떤 보트가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보트에 올라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신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고 보트에 올라타지 않았다. 그후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다리도 거부했다. 결국 홍수 때문에 그 사람은 죽고 천국에 가서 신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에게 물었다. 난 당신에게 계속 기도했는데 왜날 구해주지 않은 거죠? 신이 이렇게 대답하죠. 난 너에게 경고방송과 보트와 헬리콥터를 보냈다. 뭘더 바라는가? 이 말을 마친 뒤 딸은 기다리는 건더 이상 그만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영화 초반에 사슴이 알려준 어떤 별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벙커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미드 프렌즈의 마지막화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딸에게는 그 사슴이 신의 손길이었던 거죠. 영화 초반 오빠와 함께 숲 속에 있는 오두막을 찾아 나섰을 때, 다른 사슴을 보게 되고 그 사슴이 서 있는 방향 너머에 어느 별장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특별히 기억에 남겨두고 있었던 거죠. 이 딸은 주변 상황에 특이한 것에 주목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해수역 장면에서 유조선이 해변으로 밀려올 때도 자신들이 쉬고 있는 별장으로 사슴이 왔을 때도 딸은 그것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처음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사실 이 사슴도 영화상에서 딸이 처음 목격한 건 아닙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남편 에단 호크도 사슴을 보고 좋은 징조라고까지 말합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짓죠. 이 둘은 어쩌면 신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르는 사슴의 등장을 그저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맙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영화 결말부에서 마하살라 알리의 딸과 줄리아 로버츠는 사슴떼의 등장에 공포에 질려서 큰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고 사슴떼를 내쫓는데 이들에게 사슴떼는 공포의 대상이지 신의 손길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공포를 느낄만 하지만 말이죠. 영화 속에서는 사슴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무언가로 신이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줄리아 로버츠처럼 그것을 그냥 공포의 대상이나 어떤 그냥 분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고,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거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신은 홍해를 가르고, 불과 구름 기둥을 보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땅을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초자연적인 것만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경로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영화에서는 사슴이 그런 경우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두 가족을 구하기 위해 여러 기이한 현상을 역으로 신이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친구가 툭 던지는 말이나 어제 보았던 뉴스의 한줄 문장이 우리에게 신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나 모르는 사람의 친절함이 우리에게 신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현상을 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것은 오히려 신앙을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걷다가 넘어졌는데 그걸 동쪽으로 가면 내가 위험해질 것이란 신의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든 걸어갈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신의 메시지이고 무엇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지 구별하려면 평소 신과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줄리아 로봇의 딸이 미드에 항상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처럼 또주변의 그런 기이한 현상에 계속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처럼 음 우리도 이제 연애를 할때 상대에게 계속 주목을 해야만 상대의 작은 신호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신은 오늘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아까 그 미국 드라마 웨스팅에 나왔던 에피소드처럼 왜 신이 손을 확 내밀어 가지고 그 신을 잘 믿는 사람을 그 홍수에서 건져내지 않을까. 오늘날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예 없는 걸까? 저는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귀로 들었을 때 믿지 않을 뿐이죠. 그럼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믿게 될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런 것들도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시박한 일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북대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기 직전까지도 기도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 홍해가 저 문제가 곧 내게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 마지막인데요 순종은 행동이기도 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버 어퍼컷튜브님께서는 영화 결말부에 보인 딸의 행동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결국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영화 속에서 딸은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헛되이 기다리지 않고 이미 신이 알려준 방법과 방향으로 나아가길 순정하며 행동한 겁니다. 딸은 인터넷이 연결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경험한 바 없을 것 같은 DVD나 블루레이가 쌓여있는 해결책을 신은 이미 마련해 놓으셨던 거죠. 만약 딸이 사슴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사슴 너머에 있는 별장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연결에 계속 매달렸다면 계속 가족의 품에 머물러 있었다면 성취하지 못했을 해결책인 거죠. 때로는 신이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 좀 비합리적이고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달라고 또 조르죠. 앞서 딸이 말한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의 대사처럼 경고방송도 싫고 구조보트도 싫고 구조해결도 싫은 겁니다 이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또순종의 태도가 아니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었더니 아 나는 유기농 밀가루 빵이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러면서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날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유기농 밀가루 빵을 주세요 해결책을 정하는 주권은 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이 선하신 만큼 그 해결책도 현재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받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비합리적이더라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신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으로 그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쟁취한 이후에는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되죠. 여기까지 한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면서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것까지. 대부분은 이제 두 마음을 품죠. 현재 누리고 있는 조금의 안락함과 이익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받고 싶고. 그래서 해결책을 받고서도 지금의 그 조금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들이 머물던 집이 그나마 안락한 장소였듯이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리를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하는지 신에게도 가깝게 이끄는지 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겁니다. <목소리> 자, 총평하겠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말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laughs>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이거 무슨 랩 하는 것 같네. 이것은 체념과 허무주의에 빠진 말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능력이 더 덥고 무력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도 자신이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었고 그 지혜로도 신의 전능함에 마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신의 인도하심과 신의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배설물 갖고 덧없는 거죠. 뭐 이게 말은 시오도 막상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멀고 먼 그런 믿음의 경지입니다. 당장 내눈 앞에 있는 돈1 0만 원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신의 말씀보다 뭐 그런 거죠. 인간이 어쩌면 이런 걸 절실히 깨달은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 무력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무력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는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인간이 무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신의 은혜와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더큰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신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가 가장 큰 은혜를 만날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무기력함에 중독되는 대신에 미리 알려주신 신의 손길과 메시지를 알아채고 그 방향의 길로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질주해 봅시다 가장 무력한 자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극중에 오타쿠다는 이런 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내 말엔 관심 없어 아무도 나의 무력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내 초라한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빛날 때에는 좀 관심이 있으려나?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은 바로 그무력한 모습을 보듬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어, 제 간증을 조금 녹음해야 되나 갈등이 되는데, 간증까지 넣으면 이거 뭐, 영화 팟캐스트가 아니겠죠. 여기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뭐니말좀 네 이상한데?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다른데 이런 것들은 부담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음 저번에 저희 기독시리즈 편에 어떤 청취자께서 아주 정성어린 그런 글을 써주신 적이 있거든요. 리뷰글. 당신이 말한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이런 글을 써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원고를 썼음에도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 전달됐는지 참 스스로 의구심이 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여하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2024년 첫 방송편으로 지금 OT2편 리브더 월드 비하인드를 녹음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찾아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결말부가 조금 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만, 뭐 저같이 이건 미국을 까는 미국 영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결국은 무언가를 성취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약간 김빠지는 결말인 건뭐 분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순신 삼부작이 이제 부요들로 벗어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제가 보고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고요. 그리고 최민식, 김고훈, 유해진 씨가 나오는 파미오라는 오컬트 영화인데 그것도 이제 곧 개봉한다고 하죠. 제가 그것도 보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독시리즈는 외국영화들을 중심에 두고 녹음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리브더 월드 비하인드를 기독시리즈 하나로 녹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 녹음할 기독시리즈 머시니스트의 중간다리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녹음하게 됐습니다. 머시니스트는 또 언제 녹음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그건 너무 어려워서요. 작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연말까지 제가 제시도 하지 못했죠 네 저희 방송 강신의 수다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트위터 있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팟빵, 쥐약, 구글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음악 어플 플로에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취와 홍보와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는 일반 방송편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024년에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